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WT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했는데요. 간밤에 OPEC에서 월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글로벌의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중국 측의 이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경제 재개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고 반대로 이 자금이 기술주 중심으로 몰리면서 기술주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백신을 맞고 한 여성이 이 혈전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은 또 한 여성도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이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14일에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여행업종과 항공업종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항공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였고요. 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손실이 27억에서 2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투심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이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는 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와 또 관련해서 기술 업종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레이입니다. 이 틸레이가 미국의 이 뉴멕시코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리화나 ETF는 최근 들어서 이 수익률이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리화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